고려 청자 전성기 400여 년 동안 청자를 생산했던 강진의 청자유지. 이곳에서 청자 생산 과정을 총괄하는 관청터가 발굴됐습니다. 디귿 형태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고 기와를 쌓아 만들었다는 점을 토대로 관에서 만든 관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에 고려 청자를 감별하기 위한 감조관을 각 지역에 파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관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청터의 실제 흔적이 발견된 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고려시대에 청자를 생산 그리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구를 설치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한 곳은 중국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청터 남쪽에서는 공방지도 발견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공방지 터입니다. 도자기의 기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선 물레가 필요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물레가 놓여있던 흔적이 선명합니다. 이번 발굴로 강진군이 해남과 전라북도 부안과 함께 추진하는 청자유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시군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환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학술적인 어떤 근거 자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자 관청터 발굴이 서남해안 지방의 청자 생산 규모의 비밀을 풀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1년을 교육 대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새롭게 추진할 역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거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25% 이상 축소 폐지하는 대신 온 오프라인 교육 과정과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교육 그리고 농산 어촌 유학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도군이 내년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으로 설정하고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의 선도적 추진과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사업 추진, 특색 있는 문화, 관광자원 개발 등 7가지를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